힘들다고 도와달라더니 정작 조언해주면 듣지 않는 친구 겪어보셨죠? 어쩌라는 거지?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가? 조언해달라고 했던 거 아니었어? 이런 생각이 들죠. 인간은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걸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땐 인정과 수용을 먼저 해줘야 돼요. 진짜 힘들었겠다. 진짜 너는 배려심이 참 깊어. 이렇게. 그러고 나서 성장할 수 있다는,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귀가 팔랑이게 합니다. 그럴 때 뭐뭐뭐뭐 하면 훨씬 편해지는 거 알아? 넌 이미 이러이러하니까 그것만 하면 진짜 좋을걸? 인간은 누구나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.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기분을 좋아하지 않아요. 이걸 기억하시고 조언을 할땐 항상 인정과 수용 먼저, 그리고 상대를 인정해주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 잊지 마세요.